하세요. 내가 먼저 할까? 예, 아유. 언니. 아, 오늘 진짜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. 그 교회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흔들리고 갈라졌는데, 그동안 많은 이제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안타깝고 그 힘들었는데, 오늘 보니까 치료가 다된것 같아요. 그냥 그 아멘. 선아 말대로 그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. 이 말이 진짜 합당한 것 같아요. 교회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, 제가 영신이 이제 아침 7시 반에 그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, 그 말씀을 들으면서, 아, 영식이 형제가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동이었어요. 그 말씀이 영식이 형제가 그냥 확 달라졌더라고. 오직 그 예수에 대해서만 그뭐 이런 것까지 저런 거다 자르고 중심 내용만 그 아침 7시 반에 이렇게 하는데, 내가 어떤 형편으로 그게 계속 그게 연결이 잘안 돼서 가끔 들어가고 그랬는데, 그때서부터 이제, 아, 영식이 형제가, 아, 목사님이 이렇게 함으로써, 예수를 자기의 어깨에 메고, 그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는 아주 꿋꿋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그때 보고 굉장히 감동했거든요. 근데, 그러면서, 이렇게 오다가, 투표하면서도 막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너무 내가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, 하여튼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막 이러다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건 아니겠는가, 막 이런 위험한, 그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이러다 교회가 산으로 가면 어떡하지, 막 이랬을 때난 누구한테 전화 안 하는데 영식이 형한테 전화했어요. 그냥 막무가내로 형제라도 말씀을 하라고, 교회가 지금 이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씀하라고, 내가 막 그래서 한번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, 누님, 기회가 있겠죠. 그냥 그러기만 하고 하나님 쓰시면 한다, 그냥 그렇게만 하고 별 말이 없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그 영식이 형제 생명의 품이 정말 순택 형제가 이렇게 증거했듯이, 영식 형제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. 그러니까 아멘.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영식 형제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, 정말 성령이 하는 일이, 아,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, 그 이전 사람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사탄을 사로잡혀서 살지만, 그 거듭나면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게 정상이잖아요. 그 예수의 영이 있어야지 그 흘러야지 예수와 나가 하나 되는 자리인데,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, 그 말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 들리더라고. 근데 앞으로 요한복음이 그 영식이 형제가 아마 이 요한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정말 여기에서 생명의 요한복음이 그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작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하면서 폭풍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,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세워준 영식이 형제에게 축복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아멘. 좋고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